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면허 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의 로망 모터사이클 라이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며 대리만족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오토바이가 타고 싶었기에 그날 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거예요? 트라이언프로. 근데 저는 그런 색깔을 처음 봤는데. 네. 진짜. 한국에서 5개밖에 없어요. 진짜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지금? 구암동요. 그럼 어느 대교 건너요? 반포대교요. 제가 좀 찍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찍을게요. 옆에서. 네,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지금 네. 좀 안 더워요? 지금 타시기에? 엄청 더워요. 더워요? 예. 네. 농작물을 끌어 얹고 달리는. 아, 그래요? 엄청 더워요. 재밌겠다. 일로 가나? 먼저 가세요. 제가 먼저 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거로 먼저 가요. 진짜 뒤에 있는 분 너무 멋있다. 나도 타면 안 돼? 나 타도 된다며. 승낙 할 수 있었잖아. 안 돼! 섭섭하네. 계속 따라오고 계시네요. 오셨다. 와우! 아저씨 똥꼬도 잡으시는데.
어, 너무 재밌으시겠어요. 완전 잘 타시는데. 오래 타셨어요? 이거 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 트라이엄프요? 네. 원래는?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리액션 적당히 뜨자마자 눌렀는데 왜 안 돼? 원래는 본격적으로는 대학교 때부터 탔죠. 그래도 저랑 가는 길이 되게 네. 많이 같으신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구암동 주민센터. 아, 그래요? 네. 저도 거기 사는데. 오! 왜 한 번도, 한 번도 왜 못 뵀지?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면허 따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어요? 면허는 직접 바이크를 운전해봐야 네. 그 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운전 연습을 한 다음에 일단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그 부암동 넘어가는 데까지 좀 찍고 내려서 네.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면허 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찍어보게. 네. 설렌다. 소리가 너무 좋아요. 소리 좋아요? 네. 지금 안에 에어컨 나오죠? 네. 여기는 히터가 나와요, 히터가. 아, 그래요? 근데 오는 바람은 어때요? 오는, 맞는 바람. 바람은 히터 2단 정도? 히터 2단 정도 들고 다니는 것 같고, 네. 여기 앉아있으면은, 정지력 있으면은, 히터 4단 정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토바이 타기에는 봄, 가을 뭐 이런 때가 좋나요? 그렇죠. 한여름은 어렵고, 여름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겨울에도 타세요? 겨울에도 타죠. 네. 근데 엄청 추운데 무장만 잘하고 타면, 그리고 또 길이 미끄러우니까 네. 정말 심하게 눈 내리고 이랬을 때는 타면 안 되고 네. 네. 라이더는 날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은 월 유지비랑 그 월페이해서 탈 수 있을까요? 다음 아, 뒤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저 배경이랑 같이.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멋있게, 너무 빨리 가시면 제가 잘 못 잡으니까 네. 조금만 천천히. 그, 저기, 부암동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멋지게 찍어볼게요. 네네, 멋지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출발. 쪽으로 올라가요? 그쪽으로 저도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꺼서가지고 요 다음에 그 저 경복궁 끼고 우회전 하시면 돼요. 그쪽 올라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네, 아, 갈게요. 아, 라이더들이 많으세요. 요즘 배달 라이더들도 많고. 레저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좀 찍어드릴게. 네. 제가 2차선으로 갈게요. 주무셨어요? 어? 어.